안 끊기길 바라며. 또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옛날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사람들한테 맨날 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그이뭐뭔줄 알아? 이 누가 참여했습니다 하면은 그 손흔들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손흔들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못 해요. 이제는 모두한테 할수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손흔들기 알고 하는 거예요? 막 이랬는데, 당연히 알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팬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아, 이제 못한다. 그런 이야기고, 아까 뭔 얘기하다 끊었지? 아, 이런 거 궁금하지. 이런 거는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쇼미에서 실물이 제일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예쁘거나가 여성의 어떠한 한에서 하는 얘기라면, 미란이 말고 없잖아요? 쇼미 할 때. 미란이 누나 말고 없잖아요? 여자가. 미란이 누나가 제일 예쁜 거죠. 잘생긴 사람은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참가자 중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아, 제가 다현 씨 실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방송 나오니까 다현 씨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몰라요, 저는.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잘생긴 사람. 카키가 진짜 잘생겼어요. 카키 진짜 잘생겼습니다. 저는 잘생긴 편은 아니고요. 근데 봤을 때 보기 흉한 건 아니죠, 확실하게. 그리고 병웅이 잘생겼고요. 왜냐면은 이제 2차 때제 옆에가 병웅이었고 이 옆에가 바이스벌사였거든요. 그다 같은 줄이었는데. 근데 카키 형이 제일 잘생겼고, 키가 크고, 그리고 병웅이 잘생겼고, 그리고 또 누구 잘생겼냐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그 살이 빠지면서 원슈타인 형이 진짜 좀 잘생겼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성현이 귀엽게 생겼고, 카키 형이 있네? 아, 아까 들어왔지, 맞다. 이것도 서로서로 좋아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의미 없게, 그치? 형 한번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형 진짜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란다. 아, 원슈타인 진짜 잘생겼어요. 네. 아, 칠리놈이 잘생겼어요. 칠리놈이 진짜 잘생겼어. 칠리놈이 보면서 되게, 아, 저 친구 참 잘생겼다 이러면서 봤어. 맞아. DJ 잘생겼다라는. DJ는,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DJ는 잘생기지 않았죠.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DJ, 그리고 저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오늘 약간 취한 전남친 컨셉인가? 전남친이 어떤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 남자친구긴 한데요. 저는 취해서 연락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고, 술 먹었을 때 이렇게 본 적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전남친상이 어떨까요?
허성이 귀엽다니까. 아, 잘 지내니? 이런 느낌이야? 약간. 약간. 잘 지냈어? 그때 너가 에어팟 돌려달라고 했을 때 진짜 기분 나빴거든. 너가 내 생일 선물로 에어팟 준다고 했는데 헤어지자마자 돌려달라고 할 때 그때 그 느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수치심과 관련이 없어. 너가 얼마나 나보다 에어팟을 좋아했는지 알게 된 대목이었던 것 같아. 있잖아, 우리 그때 헤어졌을 때 기억나? 너는 우리 집에 있는 너가 벗어두고 간 옷을 어떻게 보내냐고 해서 내가 택배로 보냈었지. 근데 너는 너가 빌려간 내 옷 택배로 안 보냈더라. 근데 괜찮아, 그 옷 어차피 안 입어. 근데 돌려줬으면 좋겠다. 협찬이거든. 나는 너가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있잖아, 내 이름 안 팔았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잔할까요? 냐옹. 이게 진짜일까 연기일까? 아, 무서운 꿈 꾸신 적 있으면 썰 풀어주세요. 저는 거의 모든 꿈을 무섭게 꿔요. 진짜 많이 늘 무섭게 꾸는데 이게 무서운 꿈이 약간 여러분들이랑 다른 개념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무서운 꿈을, 저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진짜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인생에서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진짜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시한부 꿈을 되게 많이 꿀 때가 있어요. 정말 정말 많이 꾸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제 시한부, 뭐, 암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얘기해주는 거죠. 이제 아마 확률상으로 며칠 후부터는 몇 월, 뭐, 몇 개월, 몇 주 후부터는 이게 안 되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 만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랑 사이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사과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사과하는 꿈? 옛날에 뭔가 관계가 뭔가 이상해졌던 사람들한테 가서 나 이랬다, 넌 어땠냐, 이런 거 얘기하고 마지막쯤 가서 깨는 꿈? 막 이런 걸 졸라 꿨는데, 네, 그게 사실 진짜 무서운 꿈이죠. 네. 근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죠. 한 1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오래됐어요, 그런 꿈은.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자는 지금 공개합니다. 손심바 영향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 거 할게요.
연기 어떻게 배웠나요? 제가요, 사실 상황극을 진짜 많이 해요. 아, 예담아, 나 괜찮아.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연기를 배운 게 아니고요, 당연히. 연기를 배웠는데 이 정도면은 쓰레기죠? 저 같은 경우는, 상황극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약간 그런 거 알아요? 약간 물건은 갖고 왔겠지, 김 사장.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즉흥으로 그렇게 이어나가는 거? 아까 그 에어팟 그거는 약간 실제 반, 가짜 반 섞여 있는 건데.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뭘 보여줘요? 아까 다 보여줬는데. 아, 예담이 여기 댓글 다는 애 있어. 아까 전 남친은 진짜. 나는 너가. 나는 너가 왜 아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거든. 난 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지겹다. 나 너가 진짜 너무 지겨운데. 넌 아닌가 보네. 그만할까요? 그리고 너가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때 만들자고 한거 버렸어. 꼴도 보기 싫어. 꺼져. 병신 같네. 남동이랑 다혜랑 친구 먹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눈물 나냐고? 안 나죠. 아,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라방 녹화해도 되냐? 제가 옛날에는 진짜 라방 녹화를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정말로. 왜냐면, 제 라방 녹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리고 뭐,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막, 녹화돼가지고, 막, 박제되면 저도 보기 싫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게 통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뭐, 올려도 상관없다, 이런 느낌이어서, 괜찮아요. 이제 뭐, 녹화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얘기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래퍼라면 한 번씩 한다는 더 콰이엇 성대모사 가능하신가요? 아, 근데 쿤디판다 씨는 아니에요. 안 할게요. 이게 몇번 시도를 늘 하는데 잘안 되네요. And the quiet. 나는 여자친구 바꿔 매일 밤마다 wow.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 하면서 늘 후회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늘잘안 된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네. 못생겼는데 잘생겼어요, 알아요? 이거 뭐 매기는 건가요, 뭔가요? 저는 저한테 잘생겼다는 칭찬 진짜 좋아해요. 왠줄 알아요? 잘생겼다고 하면 누가 안 좋아해? 못생겼다 하면 전안 좋아해요. 왠줄 알아요? 못생겼다는 걸 누가 좋아해? 근데 또 동시에 저도 압니다. 못생김과 잘생김이 공존한 얼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중심에 제 와꾸가 있죠. 왜냐면 어떤 각도에서는 진짜 잘 나오는데
어떤 각도에서는 진짜 잘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진짜 잘생긴 건 아니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진짜 잘생긴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 가서도 잘생겼어야 돼. 근데 어느 각도에선 잘생기지 않았다.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새끼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못생기고 어떤 부분에서 잘생겼다? 그건 못생긴 걸로 봐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못생겼는데 잘생겼어요 알아요? 압니다. 아는데 말씀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예를 들어 공유? 배우 공유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우 공유님이 언제 못생겼던 적이 있나요? 저는 공유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도통 안 되네요. 농담을 진지하게 하는 비결은요? 농담을 진지하게 하는 비결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왜 진지하게 하는 이유 왠지 알아요? 농담을 웃기려고 하고 내 표정에서부터 야 이거 존나 웃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웃겨요. 차라리 안 웃긴 농담도 진지하게 하면 웃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별로 안 웃긴 농담을 진짜 안 웃기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았을 때 아 이게 농담인데 얘가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진짜 졸라 재밌겠지? 나 진짜 이거 바로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웃음 보따리 터뜨리고 막 이 사람들 웃음꽃을 피워야겠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재미없어요. 왜냐?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표정에서 기대를 하게 만들었으면서 뭘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애초에 기대를 안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제 표정은 포커페이스예요. 제 이 여기에 있는 폐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래서 농담을 진지하게 하는 게 농담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진지하게 하는 비결이 아니고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드리는 건데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꿀팁입니다. 근데 그만큼 포커페이스가 돼야지. 안 그래? 싸움 잘 하시나요? 싸움 잘하냐는 말에 소주 한 잔을 비웠고요. 한 잔을. 저는 싸움을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술 먹고 2, 3년 전에 친구랑 싸운 적이 있어요. 싸운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저는 소코도모? 와우, 오케이. 소코도모 좋아합니다. 저희 기회될 때 만나요. 제가 뭔가 당신한테 양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봅시다. 어쨌든 싸움 잘하시나요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2, 3년 전에 친구랑 싸운 적이 있는데요. 친구랑 싸웠을 때 친구가 저보다 덩치가 비교도 안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싸운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밀렸거든요. 쳐맞진 않았어요. 그냥 근데 제가 좀 밀린 거죠. 근데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이겨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 알죠 그 부금 그 머릿속에 부금 깔리면서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빰빰 빰빰빰 처음 맞진 않았어. 야, 말 조심해. 처음 맞진 않았어.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친한 애 아니고 다른 애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안 되겠다 이거 나 안 돼 복현아 너 이렇게 허약하게 지낼 수 없어. 너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제가 이제 큰맘 먹고 전화를 합니다. 어디에 전화해요? MMA 도장에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네, 저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럼 언제부터 가면 되죠? 네. 아, 가격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어요. 끊자마자 이미 배운 것 같은 거야. 이미 복싱을 배운 것 같은 거야. MMA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레슬링, 뭐, 주짓수, 킥복싱 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1시간 킥복싱, 1시간 주짓수, 1시간 레슬링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선택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배우냐에 어떠한 그런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제 나는 이제 다 배워야지, 씨발. 다 배워야지. 이러고 한 거야. 근데 이제 받고 이제 등록을 했어. 심지어 등록을 하고 막 도복을 받았어. 도복을 받자마자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미 배운 것 같은 거야. 이미 배웠다는 그 느낌으로 이제 대리만족이 되는 거야. 와, 배웠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복싱 약간 마이너스 10일 차? 약간 마이너스 13일 차?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아, 난 지금 복싱을 한 지 마이너스 13일 차다 막 이러면서 막 와, 나는 이미 강해졌다 막 이랬는데, 결국은 근데 배웠어요. 배웠는데 뭐 얼마 가지 않고 한 달도 안 갔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막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원래 이제 킥복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짓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파링 상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세를 연습하고 뭔가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 그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느냐에 따라서 실전이 되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최대한 그 실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실전을 위해서 했는데, 늘 얘기하는 게 내 킥복싱에 대한 얘기야. 킥복싱 스파링을 마지막에 10분 동안 하는데, 내가 언제 하든 간에 그 미트를 쳐주는 사람이, 미트 참고로 이제 그거 쳐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글러브를 끼고 치면은 이걸 맞아주는, 이 용도를 하는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하는데 다 똑같이 얘기해. 그냥 나한테 힘이 없대. 근데 나한테 힘이 없대. 근데 나한테 힘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뭐 막 그렇게 막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다 공통적으로 나한테 얘기한 게 그거였어. 내가 칠 생각이 없대. 진짜야. 그냥 내가 칠 생각이 없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복싱 안 배운 사람한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상대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쳐야 돼요. 이렇게, 그쵸? 쳐야 되죠? 근데 이걸 안 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복싱에서 배웠던 원투 잽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 원투 잽인가? 뭐 어쨌든 원투 뭐 훅이든 뭐 어떻게든지 어쨌든 주먹을 날려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타격감 있게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린다는 거야. 나중에 알았지. 내가 애초에 싸움에 아무런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지. 그냥 나는 주먹을 뻗는 거야. 무슨 아이돌 춤 배우는 애새끼처럼 그냥 뻗는 거야. 아이돌 춤 배우는데 아이돌 춤이 주먹 뻗는 게 있는 것처럼 그냥 나는 뻗는 거야. 근데 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안 들어가지 않겠어? 그래서 그걸 알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허리 다쳐서 뭐 못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안 했죠. 그냥. 아니, 그랬다고 그냥. 아니, 평화주의자 이런 게 아니고. 아,
한번 질문 볼까요? 남자답게 잘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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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김. 고맙다. 여러분, 한 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이거, 그거다. 맥데디 라이브. 맥데디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전 끔찍해서 잘 못 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지? 그리고 그 형 회차마다 다 달라, 말투가 더 어눌해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김치우동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난 준비됐는데.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일단은 소주 한 잔 먹고 시작할게요. 준비됐어요? 난 됐는데. 여러분, 김치 우동에는 생각보다 김치가 많이 안 들어간 거 알아요? 난 알아요. 걱정하지 마요,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자. 끔찍하지. 맥데디 형도 자본주의의 괴물이지. 제목은 쿤디판다 라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연기를 곁들인, 이게 이제 그 올리브 채널에서 하는 그 마스터 셰프의 최강록 씨 그거죠. 저도 이제 최강록 씨 엄청난 팬인 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제 최강록 씨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리에 있어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약간 좀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괜찮아요. 나 유튜브 좀 더 생각해 볼게.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현이라고 불렸나요? 복현이라고 불렸나요? 거의 모든 순간 복현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복현보다 당연히 현이가 더 좋아요. 뭐 누구한테 불리는 똑같아요. 그냥 저를 더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건 현이니까. 만약에 누가 복현이라고 부르면 저는 약간 그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름이 뭐 김아무개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야 김아무개 이런 것보다 야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게 똑같잖아요. 야 현아 이렇게 부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외자니까 헷갈려 하는 거지. 전 조림 못합니다. 아직 못해요. 주짓수 배운 거 다 기억하시나요? 거의 다 기억 못하고요. 근데 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르는 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졸라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조인트를 갔을 때 어떻게 지랄해야 되는지 압니다. 맞짱 레벨이 세졌다는 거죠. 저랑 싸우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영통구 수원시 꿀벌 펀치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저기요. 저요. 이 주먹 맞고 상대방이 기절해가지고 3일 동안 못 깨어나거든요. 3일 동안 못 깨어나가지고 그때 그 이후에
깨어나가지고 밥 먹으면은 공복에 밥이 꿀맛이라고 해가지고 꿀벌펀치라는 이름이 정해졌거든요. 영통구 꿀벌펀치 맛보실래요? 개 좆간 소리죠. 예, 네, 맞습니다. 아! 잘생긴 사람 중에 제일 못생긴 듯? 아니, 그렇네. 뭐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지 안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고마워. 나 취했지. 취했지. 아이, 이건 필요 없고. 오르내님 성대모사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르내림이라고 하고요. 저는 꼰대판다 같은 친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 위더플러그 들어가서 앨범 나오는 거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르내림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친구예요. 진짜예요. 제가 한 살 어린데요. 그만큼 좋아합니다. 네. 오르내림, 다음 앨범 잘 되길 바랄게. 나 정말 많이 바라는 거 알지? 장모 씨는 제가 친분이 없어서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르내림은 다르죠. 약간 엘비형을 엘비형은 근데 네 모습에 난 내가 될래. 으악. 오르내림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저 디스하는 거 방금 맞디스했습니다. 입꼬리 예쁘신 거 본인 아세요? 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입꼬리 예쁘다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고 너네 내가 무슨 틴트 쓰는지 알아? 나 닭발 17호 쓴다. 이성년자가 담배 피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필 수 있다 생각하고 웬만하면 위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왜냐? 위법은 개 X 같으니까요. 네. 입꼬리 이쁘대서 계속 웃는 거예요? 아니요, 취해서 웃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 형 아마 내일 아침에 유튜브 올라오면 아마 이미 다 박제돼 있을 거야. 근데 박제될라 모르겠다. 미안.
네, 오늘 재밌어서. 반다란의 틴트, 하. 오우, 쉣. 오르내림은 쿤디 다섯 명보다 다섯 살 쿤디 골랐는데, 쿤디 선택 오르내림 다섯 명, 다섯 살 오르내림. 저는요, 다섯 살 오르내림을 고른 다음에, 다섯 살 오르내림을, 진짜 리얼 힙합 키드로 키울 거예요.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저는 그거 해냅니다. 제가 뭐 안 한다고 하는 거 한 적 있습니까? 아, 슈미더머니 우승 말고 합니다. 네, 오르내림이 다섯 살 쿤디 골랐다는 거에 있어서 이유를 왠지 알 것 같네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약간, 아, 근데 쿤디는 다섯 명 있으면은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고, 근데 쿤디 다섯 살인 거 고르면은 제가 왠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차고지.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으니까. 야, 오르내림, 너 이거 보고 있으면 똑바로 얘기해. 너는 나 컨트롤 못해. 절대 못해. 오히려 너가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하면 너가 당할걸? 얘기하는 거야. 한번 봐준다. 너구리 해시태그 팔로우 왜 넣으신 거야? 술 먹어준 거야? 너구리 나면 제가 해시태그 팔로우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교정기. 제가 교정기 해시태그를 팔로우 해놓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정기 낀 사람들한테 호감을 느껴요. 두 번째, 너구리 정말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너구리 귀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 다 팔로우 해놓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의미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교정기를 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교정기 낀 사람들한테 호감을 느낀다고. 젓가락 어떡해요? 킹, 너네 나 못 이겨 해주세요. 요 킹, 너네 못 이겨. 가면 갈수록 성대모사가 느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제 머리가 이상해지네요. 그렇죠? 마치 파멸의 것처럼. 교정기 패티시. 야, 조심해. 그런 거 아니야.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패티시 이런 말은 진짜 좀 그런 것 같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 그냥 교정기. 근데 남자 여자 할 거 없어. 그냥 다 귀여워 보여. 그냥 너무 귀여워 보여서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맨날 질문이 쌓였으면 좋겠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같은 분이. 난 여기 있어. 나랑 데이트하자. 이런 질문이 복붙이 되어 있네요. 근데 엘비님 성대모사가 최엘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몇 개만 기억하세요. 최엘비 하려면 똑같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딱 한 병만 더 갖고 오겠습니다. 딱 한 병. 여러분들하고 약속 더 안 마시기로 딱 한 병만 더. 한 병 더 먹으면 세 병이거든요. 한 병 다 안 먹을 수도 있고. 최엘비 근데 성대모사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엘비 쓰레기잖아. 엘비 그 아 아니야 방송 휴지씨 농담이고. 여러분 엘비 성대모사 하려면 두 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엘비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 엘비는 그거를 되게 그 객관적인 서술형 형식으로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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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아, LB 근데 성대모사 할 수 있는데. 근데 일상에 그런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이 소주잔을 부었다 이러면은 그 맥북 그거처럼 약간 나는 쏟아지는 맥, 나는 맥북에 내 소주잔을 부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또 할라니까 못하겠네요. LB 성대모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1993년 최재성 최비가 태어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더 이상 포마드 할 생각 없네요. 포마드가 근데 뭐였죠? 이거였나? 어렵네요. 포마드 어렵나 봐요. 최애 포켓몬 팬텀 맞아요. 꼭 맞아야 하는데 이유는 다음에 공개. 하! 팬텀 관련해서 선물 주려고. 나 생일 곧이니까. 내 모를 줄 알아요? 얘기 안 해줌. 선물 안 해줘도 되니까. 안 돼요. 제 생일이 2월 11일인데 2월 11일을 통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선물이 나쁘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좀 미안해요. 왜냐? 아, 안 줘도 되는데, 안 줘도 좋아하는 마음 다 아는데 왜 주려고 해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김치국? 하! 천만에.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걸?
경미 성대모사? DJ 얘기한 거지, DJ. 이 새끼 가사 뭐 있었지? 내 살은 너가 밝히기엔 꽤나 더러워. 100도가 넘는 상태로 불어내 water hose. 랩이 나 처먹어. 빨리 나 피하거나 먹히는 게 나. 조처럼 널 씹어먹어. 호우. 북든 자식들은, 아, 잠깐만. 디젤이요? 디젤 근데 저랑 목소리 너무 달라요, 원래. 원래 달라가지고 잘 못해요. 100도가 넘은 상태로 뿌리네, water hose. 제가 디젤 맨날 성대모사 놀려오는데 씨발로만 하지마 이러는데 왜? 하면 안 되지? 이상하지. 조스처럼 널 씹어먹어. 붕뜬 자식들은 애준혁에 속아. 아, 키드밀리 성대모사. 키드밀리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재미없고, 그 사람 랩은 좋을 때 있는데 재미없어요. 그래서 키드밀리 성대모사 안 할 거예요. 키드밀리 성대모사는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안 할라고요. 네. 맥데디 성대모사? 아, 이거 하다 보면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맥데디 성대모사인데 몇 개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어. 아는 요예요. 예, 예. 아는 아는 요예요. 좀 비슷하지 않아? 아는 요예요. 아, 그만할게.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에미, 너 느낌 나는 깨미. 안 된 사람 있고 된 사람 있는데 맥데디 형은 되죠. I'm on a new way out. 어떻게 웃는 거야 그거? 홍대 맛집 추천해주세요. 저 홍대 맛집 추천할 수 있는데 진짜 많은데 안 추천해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귀중한 정보거든. 그래서 안 알려줄 거야. You need the grills for a full imitation for McDaddy. But McDaddy didn't have his grills on when he really like spit that word, like. 그만 좀 행. 그만 좀 행. 여러분, 근데 저 진짜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제가 알려줄게요. 아, 성대모사 진짜 많이 시키네. 그럴 수 있지. 재밌지. 여러분, 이제 질문 끄고 저도 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다가 얼마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몇 주 후에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재밌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2월 10일에 제 크루 앨범 나오고, 제 벌스도 엄청 많고, 전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간에 랩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고맙고, 오늘 재밌게 한 거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일, 또 심심할 때 라이브 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할 말 뭐 있지?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서리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